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공식 응원봉 사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삽입 방법 안내입니다. 배터리를 응원봉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품 손잡이 하단의 배터리 커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내부에 있는 배터리 홀더를 분리해주세요. 둘째, 알카라인 AAA 배터리 3개를 배터리 홀더에 결합해주세요. 배터리 결합 시 극성을 꼭 확인하세요. 홀더에 스프링이 있는 부분이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 스프링이 없는 부분이 플러스 극입니다. 셋째, 배터리 결합이 완료된 배터리 홀더를 화살표 방향으로 넣고 하단의 배터리 커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닫아주시면 됩니다. 응원봉의 사용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응원봉 상단 버튼을 2초간 길게 누르면 불이 들어오며 전원이 켜지고, 다시 상단 버튼을 2초간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상단 버튼을 짧게 눌러 응원봉 헤드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 버튼을 짧게 누르면 슬로우, 퀵, 플래시 세 단계의 깜빡이는 효과가 작동됩니다. 프로미스나인 공식 응원봉의 특별한 기능인 컬러 쉐이킹 모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하단 버튼을 2초간 길게 눌러주시면 컬러 쉐이킹 모드로 진입합니다. 컬러 쉐이킹 모드에서는 응원봉을 흔들 때마다 헤드의 색상이 반응하여 변경됩니다. 다시 하단 버튼을 2초간 길게 눌러주시면 기본 모드로 전환됩니다. 응원봉의 무선 연출이 진행되는 공연장과 공연장 주변에서는 컬러 쉐이킹 모드 기능은 잠시 사용이 중지됩니다. 응원봉 패키지에는 응원봉에 장착할 수 있는 스트랩이 구성품으로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원봉 하단 고리에 스트랩 연결끈을 통과시킨 후 스트랩을 연결끈 안쪽으로 넣어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응원봉을 손목에 걸고 떨어뜨릴 염려 없이 마음껏 응원해 주실 수 있겠죠? 공연 시 응원봉과 좌석을 연동하는 페어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프로미스나인 오피셜 라이트 스틱을 검색한 후 앱을 설치해주세요. 이미 앱이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설치 혹은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해주세요. 공연 모드에 들어가 관람하시는 공연의 일자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응원봉 연결 준비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응원봉의 상단 버튼과 하단 버튼을 동시에 2초간 길게 누르면 응원봉이 파란색으로 깜빡이며 블루투스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켜고 응원봉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제어 센터를 여신 후 블루투스 버튼을 눌러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빠른 설정 메뉴를 열어 블루투스 버튼을 눌러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응원봉과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연결이 완료되면 앱 화면에 응원봉 그림과 실제 응원봉의 컬러가 똑같이 변합니다. 네 버튼을 누른 후 좌석 정보 입력 화면으로 진입하여 본인의 좌석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좌석 정보 입력이 완료되셨다면 좌석 정보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지하신 티켓에 적혀있는 좌석 정보와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한 후 페어링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응원봉이 초록색으로 바뀌며 페어링을 진행합니다.
페어링이 완료되면 응원봉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페어링 완료 버튼을 눌러 페어링한 좌석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이제 공연을 즐기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후 응원봉의 상단 버튼을 2초간 눌러 전원을 켜주시는 걸 꼭 잊지 마세요. VCR 상영 또는 암전 시에도 응원봉은 무선으로 제어됩니다. 공연 중 응원봉의 버튼을 조작하지 말아주세요. 셀프 모드 사용 방법 안내드립니다. 응원봉 앱의 홈 화면에서 셀프 모드 버튼을 누른 후 앞서 설명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스마트폰과 응원봉을 블루투스로 연결해주세요. 연결이 완료되면 응원봉 앱에서 응원봉 컬러와 밝기, 전멸 효과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응원봉 업데이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홈 화면 우측 상단의 메뉴 아이콘을 눌러 스마트폰과 응원봉의 연결 상태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해 주세요. 배터리의 잔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응원봉 업데이트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응원봉의 현재 버전과 최신 버전이 다를 경우 메뉴에서 응원봉 업데이트를 눌러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세요. 업데이트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공연 전 공지사항 메뉴를 눌러 응원봉 페어링에 대한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휴대폰이 3G 모델인 분들께서는 친구나 가족의 스마트폰으로 등록하거나 공연장 스태프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두 개 이상의 응원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프로미스나인 공식 응원봉 사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응원봉과 함께 즐겁게 공연을 관람하세요.